The next video is going to be Run BTS episode 35, Kimchi Battle. So this is part one and part two, and we're going to go and watch it together. So, yep. 달려라! 반사! 자, 뭔가 냄새가 올라오네요. 네, 정말. 무슨 냄새죠? 정말 어딘가요? 한국의 중심입니다. 얼핏 보니까 배추 있고. The soundtrack that you actually hear is the very first Korean movie I've ever seen in my life. When I was a kid, it was on our TV, national TV. And it was that beautiful that I watched it one more time with my mom around a year ago. It was fantastic. Such a lovely series. I don't know if you like it or not, but... if I find the name, I will share it with you. You can definitely watch it. One of the best Korean dramas ever, in my opinion. 자, 뭔가 냄새가 올라오네요. 네, 정말. 무슨 냄새죠? 정말 어딘가요? 한국의 중심입니다. 얼핏 보니까 배추 있고. 딱 보면 알 것 같아요. 김치를 담을 것 같은데. 맞나요? This is it. Song. 아, 저 스토리 오브 셰프. 아, 지역 김치가 되게 귀엽다. 고향 자랑 좀 해주세요. 거창에 무슨 김치가 유명한가요? 거창에는 이제 김치에 굴을 넣습니다. 와, 굴김치? 네. 경상도에는 뭐 어떻게 하나요? 저희 어머니 김치가 제일 유명한데요. 네. 그래도 할 때 어머니 찬스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60초. 60초. 충청도에서는 김치를 짐치라고 부릅니다. 짐치? 아, 오늘 짐치 한번 담가볼까? 짐치. 김치 한번 담가볼까 하니까 무슨 누아르 영화 같다. 경기도는 배추김치. 아, 배추김치. 아, 배추 경상도는 깍두기. 깍두기. 아, 알타리, 알타리. 총각김치라고 하죠. 근데 전라도는 깻잎김치와 무화과김치. 에? 진짜 장난 아니라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 아, 김치가 있나요? 깻잎김치 있지. 그 깻잎, 아니 근데 무화과김치는 뭐야? 무화과를 넣어? 김치에다가? 이물김치로 하는 거. 와, 이거 단소 아닌가요? 아, 제가 또 단소부였구나. 싹을 저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아, 제발. 생거김치가. 아, 뭐 바꿔먹을까 그냥. 한 명씩 오픈할까? 아니면 다 같이 오픈할까? 아, 제가 다 같이 하자. 네. 아, 왜, 왜, 왜. 아, 나 진짜 안 바꿉니다. 난 정말 안 바꿔요. 야, 없어. 다 같이 해야 돼, 하나, 둘, 셋. 자, 공개해주세요. 하나, 둘, 셋. 깻잎김치, 우엉김치. 김치 세 명 나와, 김치 세 명. 안녕하세요, 삼김입니다. 경상도! 야, 그 깻잎김치, 우엉김치, 나 우엉김치 처음 먹어. 전라도와 경상도가 만나면 야, 어떤 요리가 만나는지. 야, 우리 수육도 만들어야 된다. 오늘 김치 혼자 담그게 생겼네요. 오늘 저희 팀의 김을 맡고 있고요, 저희는 팀이다. 여러분이 담근 김치를 실제로 저희가 잘 보관을 했다가 김치 요리를 하는 김치 볶음밥 기가 막히게 하던데. 요리는 또 우리 진영이 또 앞서가지 않습니까? 아, 제가 초등학교 때 5년 동안 김치를 담근 전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지. 우엉 김치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진짜 처음 들어봐요. 저 우리는 뭐 석진이 형 시킨 거 열심히 하면 돼요. 김치 간단합니다. 배추 일단 소금물에 절입니다. 하루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퇴근을 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죠. 배추 다 절여왔고요. 도와주신 한국 요리 전문가 선생님을 한 분. 와. 배추가. 안녕하세요. 저는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오늘 월드스타의 여러분과 함께. 아, 아닙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자, 뭘 해야 되나요, 저희가? 네, 레시피를 드리는데 모르시는 게 있으시면 선생님께 도움을 청해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려라 방탄 한번 해볼까요? 알려라 방탄! 자, 김치 만들어봅시다. 렛츠고! 기장을 시작해 주십시오. 자, 갑시다! 일단 무 담당 한 명이 있어야 되고요. 미나리 담당은 제가 할게요. 미나리는 3cm 길이로 써놓으니까 제가 그렇죠. 이게 3cm입니다. 이 정도? 아니, 요 정도? 요 정도? 이건 10cm고요. 요 정도. 이게 20cm예요. 3cm라니까 20cm를 왜 말해? 딱 이게 20cm. 그거 7개로 줄이게? 요즘 비닐장갑이 길게 나오나 봐. 대박이다. 일단 수육과 돼지고기를 같이 해야 되니까 형이 물을 끓일까? 너무 빠르지 않아? 수육은 금방인데 이건 시간이 오래 걸려. 물을 올려가 수육부터. 그러니까 내가 볼 땐 물을 올려야 돼. 아, 야. 너는 형이 3년을 더 살았어. 60초 찬스 들어갑니다. 야, 우리 엄마 또 롤리롤리 고래네 노래가. 아, 롤리롤리 좋지. 또 한 살짝만 가. 엄마. 어. 엄마 방송 촬영 중이에요.
깻잎 김치 만들어야 돼요. 깻잎이 다 절여져 있거든요. 깻잎이 절여져 있다고? 어? 왔는데. 여보세요? 예, 깻잎 절이는 거 맞잖아요. 그래 하면은 지저분하게 쫙 이렇게 한번 버려보세요. 힘껏 쫙 해봐봐 한번. 한 번에 그렇게 예. 한 번에 쫙. 칼집 어떻게 나요? 예쁘게. 예쁘게? 응. 자 따라해봐요. 가능한. 아니, 가능한. 이렇게. 아. 이렇게. 아. 그래가 넣어. 통으로 그냥 넣어버려. 아 지금 넣으면 돼요? 응. 아, 그럼 엄마 나의 어머니. 오, 수가요 요리 지금 괜찮아요? 그렇죠? 형은 요리를 좀 해. 농담 아니라 진짜. 아니 너 요리 좀 하나 막 김태형이. 막 이렇게 해야지 칼은. 그러니까 그러면 잘 자르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자르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이거 무 깎는 게 일이야. 이게 제일 힘든 거 같은데. 야 무는 크기라도 하지. 야 우엉은 왜 이렇게 작아가지고. 야 자 됐어 이제 깍둑 썰게 하면 돼. 야 하트로 한번 썰어줘. 너무 정성이 들어가. 오늘 김치가 굉장히 맛있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머니 알겠습니다. 자르고. 아 반대로 했어야 됐어. 이렇게 써야지. 태형아 넌 뭐하냐? 넌 새우젓 타죠? 태형 노래라도 부르든가. 어? 뭐 추천곡 있어요? 다 들려줄게. 추천곡? 네. Save me. 그 손을 내밀어줘 Save me, Save me. I need your love forever. 아, 그쪽 뭐하세요? BGM인가요? 그래 좋아. 춤추지 마세요. 선배입니다. 어 그래 손은 메인데. 오 나 약간 숙련자의 손길이 됐어. 다 넣을까요? 오늘 보니까 김장이 정성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다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장은 정성입니다. 김장은 정성. 스태프분들도 생각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강판? 채가 썰려요? 아 형 20세기 20세기. 오. 오. 야. 야 신세계 신세계. 야 이걸 이렇게 밀면은. 아니 시대가 오시는데 형 그걸 몰랐어요? 어쩐다. 오! 어머, 되게 잘한다. 아, 지금. 세상에서 제일 슬픈 채소는? 우와! 형, 세상에서 제일 기쁜 채소는 뭐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대추? 또, 데코는 또 제가 하겠습니다, 형님. 그래, 데코 너가 해주고, 그, 그릇 좀 많이 좀 찾아줘. 형, 또 빈 그릇 하면 또 이런 걸 좀. 그릇 달라고! 또 빈 그릇 하면 이런 걸로 해야지. 형, 아직도 껍질만 까는 겁니까? 야! 껍질 까는 게 중요해, 어? 형한테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그래? 제가 할 줄 아는 거는 데코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치 이행시 해주세요, 김. 김석진과 김남중과 김태형은 치. 치사다. 아, 어떻게 이런 단어밖에 없냐, 치는. 당근으로 해주세요, 당. 네가 하자, 당. 당신은? 근. 근성 있는 남자. 아 이게 이제 한데? 야, 두께는 우리 깍두기 먹는 거 있잖아, 생각하면서. 자르고 나서 그 넓이는 상관없거든요? 뭐 하트를 하던 BTS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야 좋아 이거 BS 아니야? BT 안에 야 좋아 이것도 김치로 버무리자. 야 이쁘다 이쁘다. 하나는 진 하나는 비 하나는 레몬. 근데 약간 힘든 것 같아. 이것도 힘들어. 자 이거 특별한 깍두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중에 이거 먹어보시면 당첨되는 거예요. 나 누구랑 말하니? 아. 아, 우리 아미 여러분. 아, 누구랑 말하니? 여러분 제 마음을 담은 깍두기예요. 형 이게 안 자르고 그냥 이렇게만 하면. 야 그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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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그러면 써져. 네 이렇게 하면 써지니까 이파리는 게 이렇게 뜯어줘야 돼. 야 이거 깍두기가 너무 너 큰 거 아니야? 국밥 먹을 때 너 이런 깍두기 많이 해. 야 비누 아니야 그 정도면? 야 이거 와. 와 우리 엄마는 이런 거 어떻게 했을까요? 와. 오케이 진짜 아픈데. 여러분 제 마음을 담은 두 번째 깍두기가 나왔습니다. 아, 나 이만큼 깎을 거. 이 형 이만큼 깎을 거. 누가 나 필요하면 그 써. 어. 이거 이쪽에 이쪽 이짜게 이짜게. 그냥 나야? 네 이짜게 이짜게. 이게 3cm란다 이게. 형 이제 쏠 거였어 형님. 자 세 번째 깍두기 나왔습니다. 아. 알았어. 나 이만큼. 알았어. 이제 제대로 할게. 자, 오늘 할 게 산더미예요. 알았어. 가자. 이거 나한테 넘긴다. 똑바로 써. 야, 채 써는 칼 있잖아.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아까 진영이랑 똑같이 그러냐.
이야, 세상은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손 다치지 않게 여러분 이런 거 사용하세요. 야, 남준아, 가위 내 쪽으로 하지 마라. 어, 남준 무서워. 저도 제가 무서워요. 아, 쪽파, 쪽파. 네, 쪽파, 쪽파, 쪽파. 쪽파, 쪽파. 자를 수 있어. 이거. 쪽파, 쪽파. 뭐라고요? 아, 오늘 파이팅 너무 넘치는데. 호비가 오디세이에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쪽파, 쪽파. 자, 좋았어. 기분이 좋아. 도움이 되고 있어. 마, 형아. 야, 그만. 쪽파, 쪽파를. 쪽파가 너무. 그만. 저 시작한 지 몇 분 정도 됐습니까? 30분이요? 야, 30분 동안 난 진짜 당근밖에 안 한 거야. 아, 슬프다. 그럼 야, 기분이 그러니까 살짝 데친다의 기준이 뭐지? 살짝 데친다? 데친다의 의미는 담갔다 뺀다. 데친다는 안 돼. 살짝 데친다가 애매하다. 살짝 초스피드로 담갔다 뺀다. 형님, 샤브샤브 먹듯이 하면 되죠. 꽉 막. 어디 또 뭐가 거슬려? 여기야? 꽉 막. 잡았다. 하고. 이거를 안에서부터 하나? 겉에서부터 이렇게 묻히나? 선생님? 네? 소를 바르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삼겹씩 이렇게 발라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이제 쉽거든요. 빠르고 간결하게. 그러니까? 제가 이런 바르는 걸 많이 봤습니다. 말라버려. 와, 야. 야, 이걸 운동해야 되겠다. 야, 와, 아, 매워. 아. 야, 진짜 얘 김치 담그는 것도 일이다. 애. 야, 이건 그나마 다 소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렇지 사실 소부터 다 만들어야 되잖아. 와, 진짜. 아, 진짜 대단한데. 아! 대단한데? 보여주신대. 오. 아, 이게 반을 나눠야 돼요? 이걸 반을 접어 가지고. 오. 아, 그럼 이거 다 빼야겠네, 다시. 그래, 야, 다 빼자. 원래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입씩 탁 떼서 그래, 한 입.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돌 말아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원래. 같이 한번 해보고 괜찮습니까? 장맛이냐? 장맛이에요? 어떻게 맛이 있어요? 생각만 듭니다. 아, 이거 김치 어떡하냐, 해체됐네. 죄송합니다, 제가 김치 하나를 해체시켰습니다. 네, 맞아요. 형님 어때요? 좀 잘한 거 같아요? 당근 김치인가? 아니 여기다가 I never ate kimchi actually. I don't know what is this food. 아, but it looks good. 아, 선생님 제가 손 씻었거든요. 이 당근 좀 한번 드셔보실래요? 저 손 씻었어야죠. 좀 이상해. 아, 좀 이상해요. 그죠? 여기에 뭔가 고춧가루 맛이 잘 안 나죠? 아니 젓갈 맛이 안 나요. 이거 먹어봐. 야 진짜 야 기가 막힌 김치 맛이다 야. 나도 한 입만 형. 아, 또 우리 감독님 드려야지. 감독님 어디가? 어? 야, 수육이랑 먹으면 기가 막히겠다. 좀 짜죠. 아, 밥이랑 먹어야 돼. 짠 거야. 원래 경상도가 약간 짜게 먹어요. 여기는 경기도야. 태영아, 네가 경상도니까 뒤에서 선생님이 거기 경기도 음식인데. 봉합하게 뭐가 떨어졌는데? 야. 어떤 걸 엎으셨는지? 풀. 하나, 둘, 셋. 우와. 전이 만들어졌네요. 자, 물 좀 주세요. 와, 내 거 다 뚫렸다. 야, 고무장갑 하나 더 없나요? 어떻게 하면 고무장갑이 뚫리니? 제 칼로 제 손가락을 썰었네요. 죄송합니다. 손가락 안으로 지금 많이 들어왔어요. 자, 우리 여러분 김장하시면서 자, 그간 많은 분들의 노고를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이제 됐다. 이거 진짜 된 것 같아요. 두 세 개씩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여기 위에 바르고 또 놓고 바르고 이렇게. 그렇지. 같이 겹쳐서 계속 얹어주는 거. It's me. 형 근데 매력적이게 찍혔어요. 괜찮아요. 매력점? 네, 매력점. 와, 진짜 대박이다. 선생님 원래 여기 젓가락 한번 찍어보지 않나요? 찔러봐요. 찔러봐요? 응. 찔러보면 어떻게 돼요? 막 걔가 막 팔딱거리나요? 너의 마음을 찔러. 야, 저 호비 진짜 프로 방송이다. 진짜 나 존경한다 너 진짜. 형 진짜 홈쇼핑하면 진짜 잘할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담은 하트 네 번째 깍두기. 이게 설탕인가? 제가
제 경험을 미뤄봤을 때 설탕을 좀 많이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약간 맛이 나. 너무 예쁘게 잘하시네. 와, 이런 거 진짜 어머니들 어떻게 하시는 거지? 다 같이 마마를 들으면서 진짜 머리, 어깨, 무릎, 발, 막 허리 쭉쭉 이번 척추, 이번 척추 다 아파요, 진짜. 완성. 와, 잘했다, 잘했다. 봐봐요, 이거를 한 통을 다 했으면 이거를 양념을 안 한 채로 이렇게 와. 덮어주래요. 비영이 가르치고 있어? 자, 따라해봐요. 가능한. 제가 따라해봐요. 언제까지 할 거야, 가능한을. 다 된 거는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된다고요. 야, 장사하냐 너네? 아, 진짜 힘들었어. 야, 이거 작품 같지 않냐? 야, 태영아, 작품명 지어봐. 돌국화. 오, 낭만적이다. 와, 진짜 대박이야. 너 뭐 됐냐? 맛있어요. 먹어볼래요? 야채김치! 태영아, 내가 만든 깻잎 한번 먹어봐. 아이, 싫어요. 맛있다고, 나 방금 먹었어. 싫어! 이거 먹을 수는 있겠지? 그럼 나 한 입 먹어봐. 아 진짜 어제 친구가 만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반응하냐. 야 진짜 얘네는 뭐 창업하는 거 같아. 장사하자. 단돈 2,000원. 아 이거 사람 많이 오셨네 얘. 아이고 청년김치 이런 거 해가지고. 아 슈가 넣어야 되는데. 슈가. 야 슈가 들어가. 슈가 투입. 맛있다니까. 네. 자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오, 이제 저를 찍어주시러 오신 거예요? 감동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맛있어요. 감독님 한번 드셔보실래요? 야, 진짜 맛있는데. 아, 되게 못 믿으시네. 어, 야, 3초! 이거 우리 먹어야 되는데. 아, 3초 괜찮아. 음식을 깍두기에 적응시켜? 이야, 역시. 역시 우리 방탄이다. 세계로 뻗어나간 방탄소년단 다르구만. 어, 아, 동국이 팔뚝이. 와, 잘해요. 와, 또 칼을 잘라가지고? 이거 같이 무침입니까? 와, 또. 맞다, 맞네. 와, 이거 맛있잖아. 야, 이거 맛있더라. 내가 먹어봤는데. 야. 정국아! 등 좀 보이지 말라고. 야, 맛있겠다. 방송을 4년 넘게 한다니. 김치 이렇게 먹어야 맛있지. 아이. 표정이 엄청 않으신데? 왜? 짜요? 일단 드시고. 내가 보기에 좀 짜, 이거. 이건 빠르지 않겠니? 이거 뭐, 이거 틀어야 돼. 이렇게 올리면 안 돼요. 이러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아, 빡센 하루였어. 세 장 올리고. 아, 됐다. 아, 빡센 하루였어. 이러고 있지. 아, 내 하트가 사라졌어요? 그 다 뽀개졌죠. 오, 야. 마, 살아있네. 저 다 했습니다. 밥에 한번 싸서 이렇게 돌 말아가지고 입에 딱 넣으면. 야, 이 물이 생기면서 이게 뭔가 헹궈지는 기분 아니에요? 응. 어우, 좋은데? 야, 보람 느낀다. 와. 근데 이거 어떻게 떼는 거야? 뭐냐, 이거? 안 떼줘요. 왜 이게 막혀 있어요? 왜 장갑을 막아놓은 거예요? 오, 야, 종구야, 너는 거의 기계, 기계, 공장 기계. 선생님, 이 장갑은 왜 막혀 있는 건가요? 야, 내 속도 막힌 장마, 나 혼자 하고 있잖아. 왜 나한테 이 줄이 붙은 거야? 됐어. 이 정도 됐대. 오케이, 오케이, 찬물 한 걸 헹궈 갑시다. 다음 거? 아니. 더 해야지. 아, 발바닥 다 잡았어. 정국이 밟았죠? 선생님, 전 밟았죠, 정국이. 태영아, 연기 보여줘. 그래, 가자, 태영아. 어떻게 하면 돼요? 헤어졌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야. 근데 내 슬퍼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이 김치가 매워서 눈물이 난다. 그렇지. 와. 2, 3, 큐! 아들 김치가 참 맛있지? 맛있어요. 아, 우리 작은 아... 야, 우리 아들 이걸로 밥 하나 먹자. 왜 아들 왜 코를 먹니?
어디가 주실지. 야, 잘하네. 김치가 정말 매워. 쌤! 죽었습니다! 숨이 죽었습니다, 이거. 죽어서 확실해? 들어봐, 들어봐. 숨을 안 쉬어요? 숨을 안 쉬어? 들어봐. 숨을 안 쉬어? 죽었습니다. 긴장이 멈췄어? 아직 안 들어갔네. 아, 그래? 얇은 거는 조금 말랑말랑하긴 한데 그게 딱딱한 상태로 너 그 하면 좀 맛없더라고. 좋은 거 좀 더 해야겠네. 아. 자식들이 김치 안 먹고 있고 우리는 엄마 아빠 숨이 잘 안 죽나 봐. 숨이 잘 안 죽는데 안 들어간다. 제가 말했잖아 안 들어간다고. 아 정말? 그럼 너 어떡해? 눌러요 그러면. 안 돼요. 압축이 안 돼요. 아! 아 형! 아,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잘했어가지고 제가 막 소리를 지른 거 아니에요. 너무 잘하고 있어, 소리 지르는데. 종국아, 한번 빼자. 자. 오, 자, 시간이 더. 카메라 등지지 말고. 에이! 아니야, 45도 있다고. 아, 형이 전국이 팔뚝 정면을 가리잖아, 형님. 그래, 야, 전국이 팔뚝이 여기서 제일 중요해. 그래. 뭐가 중요하니 내가 물을 뿌릴 때는 자 손에 이렇게 뿌리는 거야. 왜요 왜요? 한 번에 팍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오. 아니 있잖아요. 그냥 그걸 잡으면 어떡하니? 아 통째로 잡으면 어떡하니 그거를. 아 욕심던 내 이세야. 예스. 아니 저쪽은 언제까지 만드는 거야 겉절이를? 겉절이가 제일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아니, 됐고 어떻게 해요 이제? 자. 이 한 접시에 다 쌓는다. 그게 컨셉이야. 고! 알겠냐? 예? 다 니 때문이야. 형, 맨 접시도 있어요. 아, 괜찮아. 자, 가자. 와, 허리 진짜. 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물 빼잖아. 내가 보기에 이거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엽시다. 관상. 아, 고춧가루. 나 누가 했지? 야, 섞어. 정국아, 섞어. 기계야. 거의 정도면 기계이지. 이상하네. 그거 안 다치지? 그거 안 다치는 게 아니라 네가 못 닫는 거야.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내 형이 할게. 오, 됐다. 됐어. 힘 안 하는 사람 수육 좀 썰어요. 수육 맛있게 좀 썰어주세요. 야, 수육. 형님, 그 맛 좋게 좀 약간 도톰하게 잘라주십시오. 왜 고기가 노란지 아십니까? 강황가루를 넣었기 때문에, 돼지의 잡내를 잡기 위해서. 야, 이거는 다 잘라놓고 왜 안 하냐? 그거 맛있게 다 하셔야죠. 키로수대로 한 거예요, 키로수대로. 그냥 하세요. 에, 우리도 다 했습니다. 여기는 왜 공기가 있어요? 아, 잠깐만요. 아, 여기 깻잎팀이 자꾸 증거인멸 시도하려 하네. 나 진짜. 박지민이 갑자기 나한테 오더니 형님 이거 진짜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하죠? 이러네! 이거 엄청 많이 갖고 간지. 어? 양념장이 어디 갔지? 치워버렸네 양념장을. 전 멤버들한테 이렇게 위생적이지 못한 거 전 인정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정받으면? 어? 선생님 이쪽으로 와주세요. 우리 진짜 맛있을 거야. 정성은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 음식은 정성입니다. 이 따봉 한번 해주시죠. 아하, 청소 열심히 하겠습니다. 맛있어요. 예. 난 레시피대로 1kg 만들었습니다. 1kg. 어때? 이거겠지. 당연히 각등형을 해놨어야 되는데. 그 양념 맛있네요, 진짜. 이건 맛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맛있을 것 같아. 야, 하트, 야, 하트 깍두기 나온다, 하트 깍두기. 야, 우리도 담자, 이제. 와, 근데 고생했다. 진짜 고생했다, 두비. 색깔이, 야, 색깔이 살벌해. 야, 색깔 나왔어. 이거 나온 거야. 야, 이거 찍어야겠다. 아, 씨, 만족. 이거 진짜 대만족. 김치 냉장고에서 익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런 거는? 와 완성이 됐네요. 와
여러분 저희들의 비땀 눈물이 담긴 음식들입니다. 아, 오늘 느꼈습니다. 네. 김치 만드는 거 정말 쉽지 않아. 저희 어머니가 김치를 한 번도 이제 사서 드신 적이 없대요. 아직 듣고는 아 많이 사서 가야겠구나. 저도 어릴 때 한 5년 정도 같이 생각하니까. 어머니랑 김장을 했는데 그때 느끼던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 그때는 야 깍두기 진짜 대박이다. 정국이 잘 버무렸어. 약간 설렁탕집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비주얼이야. 딱 일주일만 기다려봐요. 아주 겉절이도 야, 그렇고 겉절이 진짜 맛있다. 수육도 그렇고 장난 아닙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자 이거 이거를 한 팀이 만들었고요. 네. 이거를 한 팀이 만들었고요. 아니 여기 수육도 만들었죠. 이거를 한 팀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먹어봐요. 난리 납니다. 작아가지고 원래 좀 많이 담그는 김치가 아니에요. 경쟁하려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만들었으니까 네. 제일 맛있게 만든 팀을 우리가 또 알고 가면 좋겠죠. 아 그렇죠. 선생님께서 아 선생님. 아 선생님 또 저희들의 과정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이거 다 드시면 물 많이 드셔야 돼요. 네, 물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저희 떨어지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수익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겉절이부터 시작입니다. 겉절이 맛있어. 괜찮은 느낌이신가 봐요. 깍두기 갑니다. 깍두기 갑니다. 자, 작은 거 드시고. 하트 없나? 하트 깍두기 없나? 고개를 끄덕이시지 않으셔요. 여러분 깍두기는 이거야 됩니다. 근데 깍두기 이거야 돼. 우엉 김치를 처음 만들어 보고 처음 먹어봤는데 저 맛이 맞는 건지. 우엉 김치 맛. 아까 맛있어요. 깨맛. 자 이제 깻잎김치 갑니다. 깻잎김치. 아 깻잎김치 누가 만든 거야 진짜. 아 잘 만들었어요. 오야. 선생님께서 이게 마음이 너무 고우셔서. 자 그러면 선생님이 뽑은 베스트 김치는 월드 스타답게 굉장히 잘. 이야. 말솜씨도 역시 최고급이십니다. 정성이 너무너무 들어가지고 네네. 어느 것을 1등으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네네네. 그렇지만 정성이 제일 많이 들어간 것은 깍두기! 정성으로 봤어. 무슨 뜻이야? 번역해주세요 누가. 김치 국물을 찍은 물에 먹는 맛입니다. 자 저도 한번 깍두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다들 이제 입을 크게 벌리지 마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어봅시다. 한번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까부터 계속 먹고 있었는데 아 이게 수육이 진짜 잘 삶아졌더라고. 맛있어. 겉절이 이거 거의 진영이 다 한 거 아닙니까? 아니야. 우리 열심히 했어. 우엉김치 맛있다. 야, 우엉김치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 다 어디 가게에서 파는 거 같은 맛이야 진짜. 야, 나중에 달리라 방탄 나중에 뭐 국밥집회 한번 하죠. 깍두기에 싹. 안 돼요. 국밥집회 안 돼요. 안 돼, 우리가 국밥 안 돼요. 가야 돼. 야 우리 먹어 돼지 잡아오라고 할 수 있어. 깍두기는 못 먹어서 아쉽네요. 해외에서 이거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김치가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었어 할 수 있겠지만 한국의 대표 음식답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도 좀 숙성이 돼야 철이 들고 멋있어지시. 네. 이 김치 역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좋아요. 끝없는 성장을 통해서 이 만들어진 이 김치 눈으로나마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달려라 방탄은 계속됩니다. 안녕! 안녕! 달려라 방탄 김장편! 이걸로 요리해야 된대요. 돌아보시... 달려라! So this is another kimchi battle. Two episode, like right after each other, and they're not connected, but they both are about kimchi, right? I downloaded the app and tried it. Too confusing for me. This is somehow always it's about Discord, right? No problem. All right. So thank you so much, Assis Luan app, for the Prime subscription. Thank you so much. Thanks a lot. All right. So the next video is going to be kimchi battle again. Thai cook, couple jacket. All right. So another episode about kimchi. So the first thing that I tried after watching BTS was a ramen, Korean noodle. So kimchi going to be the next food that I'm going to try. But I'm afraid there are no Korean restaurants
in Oman. Let me just take a look at that. I just like to search on my phone, like Korean restaurant, Muscat. Is there any? Yeah. Okay, there is one. And apparently it's one is takeaway. There's a new Korean restaurant also in Muscat. Maybe I can click on this direction. Oh, it's fine, about 20 kilometers. Around 20 minutes from here. Okay, so maybe next time I'll go and eat kimchi, right? I just want to know how it tastes. I want to taste the kimchi that Namjoon and Jin and V made it in the last episode. Okay. 야, 여기 우리 한번 왔었던데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기에 그 기가 막힌 태영이의 그 정원 속의 다람쥐. 아, 데코레이션이 있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저국이에. 나 이거밖에 생각 안 나, 이거 뒤집은 거밖에. 뒤집은 거구나. 여기 저희가 온 이유는 뭐죠, 이 김치와 함께? 오늘 달려올 방탄의 주제는 지난번에 직접 담근 Apparently that series is really famous in Korea. But even when they want to just talk about cooking, they bring that OST up. I found it. I'll send the name later in the chat. Kimchi 이건 처음 들어보는데? 신기한 요리를 많이 알고 갑니다. 김치 맛을 한 번씩 보면서 네. 이제 맛을 평가를 일단 요리 들어가 자, 한 번씩 먹어보죠. 이게 아직 안 익긴 했는데 제가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건 맛있을 것 같아요. 작은 거 드세요. 큰 건 아직 안 익었답니다. 어떠세요? 괜찮아요. 아직 익으려면 좀 남았어요. 네. 아, 근데 밥도둑. 이거 야, 완전 바다야. 근데 우엉김치 좀 익었다. 우엉김치가 맛있어. 내가 먹어봤는데. 이거? 현아, 깍두기 이렇게 안 익은 게 왜 이렇게 맛있지? 아니, 이거 좋아. 이거 설렁탕이랑 먹으면. 아, 순대국 먹고 싶다. 방김치. 좀 익었어? 어때? 말이 없는데요? 맛은 나는데? 그 맛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젓갈? 그거는 어쩌? 마늘 말고 뭐 있죠? 생강? 아, 그래? 한번 먹어보세요. 해고 보니까 생강김치야. 생강을 얼마나 많이 먹어. 아, 코에 묻을 뻔했다. 미안해요. 요리할 수 있어요, 이걸로? 아, 예, 형. 다들 말을 읽는데 먹어요? 이 김치들의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있어요. 애초에 익다 말았어. 그러니까 아직 익을 수가 없는 그런 단계라 지금 먹어보니까 배추랑 양념이랑 따로 놀아요. 일단 요리를 하긴 할 텐데 네. 심사위원분들께 일단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여러분의 점심 식사는 이걸로 아 그런가요? 오늘 진짜 맛있게 만들어보자. 저 이거 때문에 진짜 아침도 안 먹고 왔어요. 잘했어요. 그만큼 여러분의 식사도 알렸기 때문에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만든 김치가 네. 우리가 요리한다. 김치 대전. 네. 2018년 최고의 전쟁이 시작된다. 깍두기 대 김치 전쟁 스타트! Let's go! 가자! 잘해라! 맞아! 자,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세팅된 한번 해보죠!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는 맛! 이거 정해져 yeah. 자, 각자의 재료들로 맛있게 요리를 한번 해봅시다. 렛츠고!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시간 있나요? 종 쳐야 되나요? 띵! 한 시간이요? 네. 형아, 그 가위를 준비해주세요. 가위. 대파도 어슷 썰어, 다. 양파는 깍두기 크기로 썰고, 알았어? 막 어슷 썰기가 뭔지 모릅니다. 어슷 썰기란? 어슷 썰기란? 여기서 어슷? 잠깐만. 비스듬한 어슷? 나 이거 웃으면 안 되는 건가? 나 웃겼는데? 아! 도마를 준비해 주세요.
오, 진 셰프. 기가 막히지. 종차되는 거 아니야 지금? 끝났지, 끝났지. 이게 고기 양념에 기본이 있어요. 간설 파마 참깨물하고 간장 설탕 파 마늘. 멋있다. 간설 파마 참깨 후. 참깨 후? 네. 우리 저 튀김 가루를 더 넣어야 될 것 같으니까 네가 튀김 반죽을 좀 만들어 봐. 튀김 옷, 계란이랑 밀가루랑. 튀김 반죽? 할 수 있을 거야. 물기를 꼭 짜라고요? 형 그래서 결국 어스토리가 뭔데요? 이렇게 싸는 거 이렇게. 튀김 반죽 만드는 법 알아요? 그 네이버에 쳐봐. 모든 방법 네이버에 나와 있어. 맞아, 고기 그냥 다 썰어. 다 썰어가지고 그냥. 전부 다 넣을게요. 어차피 우리 먹을 거잖아 다. 이 냄비 통에 비해서 너무 많으면. No no no. 너무 많지 no, 않아요 오늘, 진짜? 오늘 홈 셰프 믿어봐 오늘. 아 돼지고기 너무 많은 거 같은데. 아 썰어. 아 썰어 그냥 썰어 그냥. 튀김 반죽을 맛있게 만드는 법. 형 이게 뭐야? 그거 튀김 가루 같은데? 열이 있는지 확인한다. 오케이 니. 야 씨 큰일 났다. 올리고당 부을 뻔했다. 올리고당을 부어. 왜 나한테 올리고당을 줘? 형 이게 어떤 종류의 튀김이에요? 돈가스. 돈가스 튀김 거. 형 원래 소시지 크기가 이 정도면 돼요? 뭐 아 볶음밥이 들어갈 거? 아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큰일 났다. 좀 크지 않아요? 안 큰가? 어? 밀가루, 계란, 빵가루, 밀가루, 계란, 빵가루, 밀가루. 아, 잘못했다. 기름을 잘 두르고 있었어야 됐었는데. 조금만 믿으라며요.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왜요? 벌써 망했어? 망했어. 벌써 망하면 어떡해. 아, 형 깨를 얼마 하는 거예요? 아니, 얘가 부어지잖아. 아니, 뭐 육회 여행님? 너 팍팍 넣어, 팍팍. 짠 것만 골라서 넣고 있지. 설탕, 참기름, 깨소금을 넣어 묻힌다. 형, 제가 묻힐 수 있을까요? 내가 묻혀도 되는 걸까, 뭔가를? 다진 마늘! 다진 마늘 세팅! 마, 너는 빨리 어슬썩이 하고. 다진 마늘 세팅! 다진 마늘 어디 있노? 근데 파를 썰으라는데 파기름을 쓰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네. 야, 이거 나중에 이거 숙제에서 해먹을래? 해주시면요. 아, 형이 해줄게. 오. 오늘 해보고 맛있으면. 계란 푸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리프는 믿을 만하니까. 됐어. 이런 좋은 소리가 나야 되고요. 거기서 이렇게. 야. 이 정도가 5cm 아니야? 아, 이 정도 10cm죠, 형님. 야, 이게 어떻게 10이야? 이게 5지. 이거 10cm 아니야? 이게 1cm잖아. 맛술이 뭐예요, 맛술. 그래. 오, 야. 난리 났는데, 이거? 빨리 나는데 진짜 이거? 팔아야겠는데 이거? 팔자. 야 우리 요리 좀 하나 할까? 형. 깍두기 뒤. 내 괜히 이 팀으로 온 게 아니라니까요. 다 뭐 꿈꿨어요 이제. 뭐 깍두기가 나왔어요. 어? 네, 깍두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양파 이거 껍데기 벗겨진 거죠? 양파 없어요. 근데 형이 넣고 싶은 거 있다. 썰어 그냥 이렇게 썰어. 이렇게. 다 해놨어요 이제. 여기 나무도. 오 가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한 번에 입히고 또 한 번 입히고 또 한 번 입히고 이렇게 해서 두껍게 만들어도 되고. 우리가 다 먹은 거 아니야? 내기 전부에?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어떡하지 이거? 와. 야 오늘 점심. 야 점심 해결됐어 얘들아. 이거 먹으면 돼. 끝났어? 어 점심 해결됐어. 야 정구아 깍두기 진짜 잘 나온 거 같다 우리. 근데 형 그 저기 뭐야? 어디 뭐? 이거 소스 만들어야 돼요. 자 소스 도와. 예? 이건 이제 내가 넣기만 하면 되니까 소스 넣어. 이거 형님 그러면 이게 설탕이고요. 오케이. 이게 멸치 이거 넣은 다음에 이 숟가락을 넣으면 돼요. 이거 싹 다 넣고. 아, 싹 다 넣으면 안 되지. 이거 반신기 다 자른 거예요 제가. 아. 그리고 이거 다시 썰어야 돼? 넣고 이거 좀 썰어가지고 마지막에 좀 더 넣어줘야 돼. 오. 그럼 끝이에요. 자 소스 도와줘갑니다. 오 지민. 아 나 살아있다 아이가. 내가 지금 이거 만들어 올게. 어? 야 진짜 일본 맛 나. 뭐야? 야 간장에 생강을 넣으니까 일본 맛이 나. 진짜로? 진짜 일본에서 먹는 그 일본 양념? 그 일본 어디, 맛이야. 어디. 설탕 많이 넣고 네. 생강 넣으니까 일본 맛이 나. 야 먹어봐. 일본 국맛. 오나 연애! 니혼 됐어 연애 니혼. 니혼. 일본이야. 니혼 아지. 니혼 아지. 도쿄다! 도쿄다! 도쿄다!
시부야야 어떻게? 도쿄 다요. 한 번 더 한번 해봐. 계란 물 한 번. 계란물 한 번 한 번 더 계란물 이렇게? 어 입혀가지고. 어. 진 간장. 간장 어디 있습니까? 진 간장. 진은 일단 여기인데요. 아 진은 필요 없습니다. 아 진 필요 없어요. 마음 많이 아프네요. 간장? 어 남준이 그 무슨 썰기야? 이거 남준 썰기. 야! 아 내가 이렇게 자르랬지 누가 다 지랬어? 그게 바로 남든 썰기. 아니 형, 신에게는 아직 양파 반개가 남아있습니다. 이 나머지 반개를 잘 썰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냅두고 그거 다시 썰어. 이것도 두껍게 한 거야. 어, 하나만 더. 야, 야, 왜 이렇게 애가 똥똥해졌냐? 두껍게 하라고 했어. 아니, 아니, 얇... 이게 두껍게 한 거야? 네, 두껍게. 이건 얇게. 아, 얇게 한 걸로 가자. 오케이. 너, 이거 좀 더 부어먹자. 정말 제가 요리할 때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세상의 모든 요리사분들께 정말 각별한 존경을 표하고요. 식당에서 일하시는 우리 많은 진짜 형님, 누님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돈가스 튀겨요? 튀깁니다. 야 돈가스 하면 또 슈가 형이 돈가스인가요? 아, 슈가스, 슈가스. 태형이가 좋아하지. 돈가스 하면 또 지민이 아니야? 저 진짜 좋아합니다. 맛있게 만들어주세요. 다 넣을게. 쫄여라 너를 만나기 전에 내 집으로. 남주야 먹어봐. 이거 써? 아직 안 먹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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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야 고무. 나 이거 대용량으로 하고 있다. 우와 진짜 돈가스다. 그냥 돼지 살이었어요? 아니 약간 돼 있는 거였는데. 플레이팅을 이걸로 할까? 좋은데? 아 근데 이게 뭔가 좀 더 거시기한가? 이게 좀 더 일본식 느낌. 그지? 그러면 우리 제목을 곤니치와로 할까요? 좋은데 곤니치와. 남준아. 네. 헬프. 물 버릴 건데 당면 좀 잡아줘. 아! 안 뜨거, 안 뜨거. 내가 찬물 사. 아, 뜨거워, 뜨거워. 젓가락하고 숟가락 동안에. 빨리빨리 야 무겁고 뜨거워 나도. 아, 잠깐만. 비켜. 아, 뜨거. 진짜 돈가스 너무 맛있겠다. 좀 이따 또 구워줄게. 돈가스 한 몇 개만 더 해주면 안 되냐? 돈가스 여기도 있어. 야, 우리 하고 나서 일단. 형 돈가스 때문에 우리 진 거 같아요. 왜? 돈가스 너무 맛있겠다. 아니야. 형이 돈가스를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 지금 변수는 이 김치야. 이 김치가 들어가면 맛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 간장. 간장 저기 있어. 아 액젓. 간장 어디냐 간장. 그럼 나 아까 액젓 넣은 거야? 간장이 아니라? 액젓이야. 간장. 방전이야? 어, 이거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 섞어. 형, 잡채 플레이팅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많이 힘들겠죠? 그건 잡채가 아니라. 그건 잡채가 아니라 그거잖아. 그 뭐냐? 월남쌈이잖아. 월남쌈. 휴경 이거 알아요? 여기 다 해야지 여기 이렇게. 난 남은 소세지로 요리를 하겠다. 어? 우리 오뎅이 우는 소리 같지 않냐? 오 진짜로. 우리 오뎅이 무슨 소리 같지 않냐? 간 봤어? 맛있어 보여? 어때? 후추 너무 많이 뽑았다. 야 후추 너무 많이 뽑으면 맛없는데? 어 나 후추 너무 많이 뽑았는데? 어? 빼! 어떻게 빼요? 야 형 진짜 맛있겠다. 아, 큰일 났어요. 어떡하냐? 안 익었다고요? 큰일 났어. 아니, 난리 난다고. 우리 깍두기탕 진짜 난리다. 기름이 너무 많은데? 아, 진짜 기가 막히게 망했네. 야, 근데 전자레인지 어디 있어요? 이거 아니죠, 형? 이거 전자레인지 아니죠? 태양이가 햇밥 5분에 돌리려고 그래요. 햇밥 5분에 돌려도 돼? 어? 야 태양아 5분에 돌려도 된대. 그러니까 맞잖아요. 5분에 돌려. 맞죠 이거? 모르겠다 네가 한번 해봐라. 작가님들 표정이 안 좋은데? 안 돼요? 야 진짜 일본 맞나 어떡해. 아니 문장 괜찮은데? 후추가 좀 후추 맛이 많이 나긴 하는데 그거를 치즈로 좀 없애야 될 것 같아. 맛있잖아요? 맛있어.
깍두기가 아닌 것 같고. 근데 지금 치즈가 너무 과하면 안 되겠다. 그냥 없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치즈가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잘. 헤이! 헤이! 아, 소리 보소. 야, 소리가. 지단이 아니고 프라이드요. 자, 이제 28분 남았어. 아, 너무 많이 남았는데요? 너무 많이 남았는데? 형, 남준이 형 그쪽은 거의 다 됐어요? 아, 여기 10분이면 돼. 맛있네. 뭐 먹었는데? 계란 프라이. 헤이, 맛있겠다. 좀 약간 다른 식으로 한번 썰어줘요. 아미드 아미라고. 하나 해볼까? 근데 하면 얘네들이 벌어져서 이상해지지 않나? 오, 벌써 벌어져. 중간 점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씨, 한 입만 주시겠어요? 형 봐봐요. 하트! 우와, 나 먹어도 돼? 하트! 우와. 아버지의 말로 볶음밥을 만들 때 손이 쉬고 있으면 안 된다 했어. 손이 쉬고 있으면 안 된다고? 계속 휘저어줘야 된대요, 볶음밥은. 아빠 진짜 자, 그 오징어 젓갈 볶음밥 너무 좋아했는데. 왜 너가 하트의 주인공이다. 거의 고기 반, 당면 반인데요? 고기랑 당면이랑 양이 똑같아. 지민 씨. 예? 중간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네. 야, 근데 돈가스에도 약간 케첩을 넣지 않나? 어, 뭐 그거 해 먹어도 돼. 우리가 요리를 한번 해봐서 그런지 여유가 생겼네. 어? 맛있다. 예쁘죠? 야, 아까 그 소스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돼지고기랑 한번 볶아볼까? 야, 맛있겠다. 가자! 요리가 끝났기 때문에 다른 요리를 도전. 짜잔! 와, 형 진짜 멋있다. 요리 스케일로만 따지면 이쪽 팀이 장난 아니에요. 나 요리 잘한다니까. 나 항상 설거지 쪽이었어. 아, 남준이 왜 패하겠는데? 남준아 괜찮아. 우리가 이겨. 우리도 좀 뭔가 다른 것들을 좀 많이 추가해가지고 좀 더 돋보이도록 하자. 지금 만들고 있대. 잘하네. 오. 잘하지 마. 잘한다. 됐어, 맞았어. 계획대로 가고 있어. 야. 아, 어떻게 볶은 거야? 너 이렇게만 하고 있었지? 내가 지금 뭘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다. 몇 분 남았나요? 11분. 자, 이제 끓여야겠다. 아, 좀 식힐까? 뜨거울 것 같은데? 너 어차피 식잖아, 11분이면. 내가 섞어야 되니까. 제가 할게요. 아, 진짜 뜨거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 야, 진짜 너무 뜨겁다. 얼마나 뜨거워. 10분 남았습니다. 정말, 야, 이거 진짜 뭔 요리인지 모르겠네. 깍두기 볶음 맛있어요. That's a mat. 네, 합소도. 됐다, 됐다. 야. 와. 엄마의 자체 그 자체다. 정말 오늘 쓸데없이 많은 음식을 만들고 있는 것 같다. 면을 플레이팅하는 기본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잡고 돌립니다. 이야. 안 되네. 김치 때문에 약간 칼칼한 맛이 생겼네. 그게 김치 잡채의 묘미인가 봐. 아, 이건 진짜 끝장이다, 끝장. 마이크 앞에 해야 돼, 이거는. 마이크 대신 이거 이제 국자 둘게요, 국자. 저 혹시 이거 라. 전자레인지 있나요? 이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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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 자체가 햇바나나만 넣기엔 너무 미안한 뭔가 퀄리티인 것 같아요. 오, 좋아, 두 가지 버전. 야, 멋있다, 야. 야, 그리고 빨리 He's obsessed 아. with that. 잡채가 진짜 화룡점정이네. 야, 남준아. 남의 성공했어? 하나도 진짜 농담 아니야. 와. 자, 여러분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아, 다 됐습니다. 형, 완성했어요. 유미야, 유미야. 오, 야. 참신해. 새로운 발상이야. 야, 이 약간 꽃인데, 꽃? 베이컨 꽃? 베이컨 화분? 여러분,
중요한 건 메인이에요. 메인 요리를 잘해야 돼요. 수업은 잘해봤자 필요가 없어요. 아,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아, 뭔가 좀 이상한데? 뭘 더 넣기에는 좀 그래. 야, 잡채 사진 찾아봐. 지단 위에 안 올리나 봐, 잡채는. 야, 우리 요리 좀 넣은 것 같아, 다. 그러니까요, 진짜로. 와, 이 형 뭐야? 진짜 일본 향기. 나 오늘 웃음기 싹 요리만 했다. 진짜. 야, 나 이거 대박이다. 야, 잡채 끝판왕이다. 그럼 왜 나도 신선하게 보이기 위해서. 신선하게 보이기 위해서. 아, 진짜 최악의 플레이팅이다, 저거 진짜. 뭐야, 형 잡채예요? 어. 와, 잘 만들었다. 아, 잡채 잘 만들었다. 맛있겠다. 아, 잡채 쩔어. 야, 우리 오늘 점수 좀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야, 윤기 형이 만들었고 남준이 형이랑 스피 형 만들었고 이거 내가 만들었어. 야, 돈까스 잡이 잘했다. 야, 됐습니다, 저희. 밥밥치 밥밥 기름 발라서 굽지도 않은 발에 김밥 셔틀을 좋아 김집 눈인 찬도 모락모락 연기가 나던 우리 매니저들이 은근히 음식의 대가들이거든요. 아, 맞아 맞아. 모든 맛집을 다 깨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를 담당해 주시는 저희 매니저님 두 분이십니다. 형 편하게 시식하시면 돼요. 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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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베인 거를 감안하고 드셔야 돼요. 김치찌개가 아니에요. 형님들, 우리 이거 메인은 국물이 메인이에요. 저게 약간 볶음밥이 좀 짤 수가 있습니다. 뼛속부터 우리 매니저야. 저 옷도 BTS 크루 저거 입고 다니신다고. 진짜 냉정하기로도 소문났거든요. 냉과? 네, 1분만 자도 되냐고 했을 때 절대 안 된다고 하시거든요. 그건 안 되죠. 냉정하게 판단해 주실 거라고요. 저희는 나베입니다, 일본식. 아, 여기에 그냥 일본식 몸을 나베. 담그셨는데요? 과연? 과연? 대충대 깍두기입니다. 자, 두 분이 같은 선택을 할지 다른 선택을 할지 아니, 궁금해요. 맞는데 같은 선택을 했고요, 일단은. 감독님, 같은 선택을 했나요? 어? 아니요. 아니라. 왜요? 헐레발 잡채. 아니라고요? 헐레발이 뭐 헐레발이죠. 잠깐만요. 헐레발. 제가 보니까 헐 하고 설레발을 치면 헐레발이 됩니다. 아, 좋지. 아, 우리 또 오디오 감독님이 오감 기가 막히시죠? 오감이 뛰어나신 분이죠. 그렇죠. 네. 감독님 사랑해요. 감독님 들으시죠. 사랑해요, 감독님. 오, 고개 끄덕이셨어. 고개 끄덕이셨어. 감독님 감사합니다. 와, 방탄소년단 최고의 솔로. 저희의 최고 사령관이죠. 저 감독님은 그리고 이제 본부해야지 때도. 그렇죠. 그렇죠.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방금 드시고.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이런 뜻이에요. 오, 나베 하나 더 먹어. 한 입 더. 봐봐, 잡채, 한국, 일본 나베, 그리고 이태리 베이컨까지. 와, 한국이 그냥 하나로 돼 있는 거죠 그냥. 베이컨 이태리인가요? 아, 몰라요. 미국 아닌가요? 야, 미국으로 합시다. 아. 결과는 4대1로 4대1? 와우! 야! 패널 소리야. 와우! 떠졌다. 아니야? 아니, 진짜 맞췄는데 나? 나베라니까. 알아줬네. 너무 오래됐어. 이거 제가 연남동에서 먹었던 그 맛이네요. 연남동이래? 연남동 나베 식당이거든요. 지금 나 여기서 두 분을 패배했다. 요리 한번 밤에 더 하시죠. 각성하고 오겠다. 너무 쏠았어. 뭘 넣어야 됐을까? 청양고추를 더 넣었을까? 깊고 안 깊고. 야, 내가 봤을 때 매니저 형 한 분 붙이고 감독님들 다 이쪽으로 갔어. 너무 하신 거 아닌가? 엔딩 해야 돼요. 엔딩 칩시다 우리. 고만 먹어. 엔딩 해야 돼요. 자, 저희가 김치도 담그고 전쟁도 해보고 네, 요리도 해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아, 일단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아, 이제 음식이 맛있어요. 우리가 만든 음식이. 집에서 해먹으면 되겠어요. 아, 우리 방탄소년단도 요리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네, 네. 진짜 이렇게 다 잘해버리면 어떡해? 형, 형 이거 한번 먹어봐요. 아직 평가 안 돼. 아, 그러네. 야, 저거 먹어야지. 야, 바짝 말랐어. 아니, 이거 피규어 아니에요? 피규어? 아니, 먹는 거예요.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니, 진 팀에서 먹어야지. 야, 아니, 진 팀. 딱 하나씩 진 팀 먹으면 되겠네, 세 명이니까. 가위바위보 진 사람 이거 한 입 베어 물고 먹게 할래?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보통 저런 건 말하는 사람이 걸리죠.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 여러분, 앞으로도 봐! 봐봐, 야, 제가 걸렸네. 야, 네가 말하니까 네가 걸린다니까. 자,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엔딩 멘트 해주세요. 가자.
방탄소년단의 요리망은 계속된다. 달려라 방탄. 다 먹고 달려 방탄 며칠 후에 하시면 되지. 에? 정강 힙방 힙방 좀 불러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음식물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누가 한 명이 이제 설거지 돌입해야 됩니다. 먼저 할 사람. 설거지 먼저 할 사람, 가위가. 방금 누가 먼저 얘기했어, 설거지 얘기? 어? 예. 형이 설거지 했어. 그러면 형이 될 것 같아. 가위가 있고. 설마냐? 설마냐? 와 진짜 설마냐? 어, 이거는 운명이야. 자, 가위가위 뽀! 가위가위 뽀! 가위가위 뽀! 아! 진짜죠? 야 신기하다 이거. 자 돌입합니다. 일단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자. 오 지민이 되게 깨끗한데 지금? 저 청소 잘하는데 제일 못하는 거가 옷정리. 그거 말고는 잘해요. 야 근데 이거 생각보다 그때보다 덜 심각한데? 나 또 설거지 어마어마 했지. 내 온도를 확인할 수 없네. 이제 최대한 뜨거운 물로 씻어야지. 오케이.